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미사를 미리 앞당겨서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해피 뉴 이어스 데이도 그랬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눈이 그쳐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근데 설날에 눈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설인지 여러분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설, 이게 눈설자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설설 기라고 설이에요. 왜냐하면 설날은 삼가하는 날이거든요. 한 해를 잘 준비하라고 내 몸과 마음을 삼가해서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복음 말씀 맞다나 한 해를 잘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은 설날은 한 해를 잘 삼가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삼가해서 잘 준비하고 하느님께 기원을 드리고 조상님들께 기원을 드리는 그런 명절이고 또 중추절 추석은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느님께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명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신비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십자가가 종과 횡으로 되어 있죠. 바로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 이웃이 하느님과 우리 자신이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또 우리 이웃들끼리 우리 서로서로가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명절 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신비를 다시 거행합니다. 즉 명절 때 어떻게 지내시죠? 온 가족,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겁게 지내시면서 또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느님께 또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어떤 종적인 차원의 어떤 일치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축제이고 또 이 우리 고유의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암만 해도 이민 생활 안에서는 또 가족끼리 또 이웃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한국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미사 안에서 또 미사 후에 떡국 나누면서 그런 기쁨을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이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또 조상님들을 위해서 연도를 바치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또 종적으로 하느님과 조상님들과 일치를 이루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위령들 또 특별히 조상님들 위해서 봉헌하셨는데 이 연도 안에서 조상님들을 위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연도를 바치시면 좋겠습니다.